안녕하세요. 장사건 프로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백종원 씨의 책을 읽고 나서 느낀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는 백종원 씨의 책을 거의 10권 정도 읽었는데요. 레시피에 관련된 책들은 그렇게 정독을 하진 않은 편이에요. 제 관심 분야의 요리가 나오면 읽어봤었고요. 어쨌든 백종원 씨의 책을 한 10권가량 정도 읽고 나서 백종원 씨에 관련된 책 포함해서 이제 10권가량을 읽고 나서 제가 느낀 점은 일단 굉장히 실전에 관한 내용들이 많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반적으로 제가 외식업에 관련된 책을 읽어보면 딱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실전에 굉장히 강한 책, 그 다음에 이론적으로 강한 책. 물론 두 개 다 장단점이 있겠죠. 이론적으로 필요한 부분도 있고 실전에서도 필요한 부분이 있듯이요. 그런데 백종원 씨의 책은 굉장한 실전에 관련된 책이다. 그래서 철저히 실전에서 겪어봤던 것들을 자세하게 풀어놨고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책에 써놨기 때문에 아마 지금 외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읽어보시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도 그때는 가게 장사가 잘 안 되고 매출이 많이 떨어졌을 때 그때 책을 읽었었는데요. 정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이론적인 책들도 간간이 섞어가면서 읽었는데 눈길이 가고 손이 가는 건 실전에 강한 책들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책을 읽으면서도 백종원 씨에 대한 궁금증이 많아서 TV로 많이 찾아봤습니다. VOD로도 보고 그 다음에 인터넷으로 다운받아서도 보고요. 그리고 채널에 출연하시는 것들을 알람 설정해놓고 보기까지 했었는데 그냥 옆집 아저씨 같은 느낌이었어요. 이 사람이 굉장히 성공해서 엄청난 부자고 돈이 많은 기업가라는 그런 느낌이 안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책을 읽으면서도 굉장히 편안했어요. 편안한 옆집 아저씨가 얘기해주는 느낌, 그리고 실전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한테 훨씬 더 마음에 와닿았죠. 예를 들면 제가 읽은 어느 한 책에서는 이 사람의 이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열이 되어 있었어요. 어디서 무엇을 했고 어느 연구소의 소장이었고 어느 프랜차이즈의 대표를 겪어서 어떻고 저렇고 해서 이 사람 이력에 대해서 많이 소개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얘기를 하는 그런 책이 있었는데 사실 지루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랑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실전에 관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지만 저는 제 마음에 와닿진 않았어요. 그리고 물론 그 사람이 돈도 많고 재력이 엄청 뛰어난 것도 그 책에서 소개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읽다 보니까 그 책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런 반면에 이 백종원 씨의 책은 옆집 아저씨 같은 편안한 느낌의 내용이 있다 보니까 책을 읽으면서도 마음이 굉장히 여유로웠습니다. 장사가 안 됐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이 책을 읽으면서 하나하나 저희 가게에 적용시켜 보는 게 재미가 있었어요. 지금 백종원 씨는 외식업계의 대표적인 핫 인싸죠. 이 백종원 씨를 뛰어넘는 인물은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아마 향후 몇 년간 뭐 적어도 한 10년 정도는 지속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유는 백종원 씨의 행보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분이 책도 내고 방송 활동도 하고 하잖아요. 그리고 국정감사에서의 발언 때문에 핵인싸가 되는 것까지 아마 본인도 기업가보다는 좀 더 편안한 옆집 아저씨 같은 그런 이미지를 좀 추구를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엄청난 부자이고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악플러도 많고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백종원 씨를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이렇게 판단하기보다는 이 백종원 씨에게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얻어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백종원 씨 책 10여 권을 읽고 난 느낌은 참 배울 게 많다. 실전에 강한 내용들로 구성이 알차다. 그리고 책을 읽는 내내 편안하면서도 우리 가게 적용시킬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다. 추가로 말 한마디 한마디에 내공이 있다. 그래서 내가 평소 생각지 못한 아이디어들이 가끔씩 백종원의 입에서 나온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배울 필요가 있다. 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백종원 씨가 썼던 책들을 한번 사보시거나 아니면 도서관에서 꼭 한번 빌려보세요. 적어도 단점보다는 장점이 훨씬 많습니다. 이상 장사건 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